제가 사용해보니 토치는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에요. 집에서나 캠핑에서나 고기요리 마지막에 마치 요리사처럼 맛깔나게 불만 내실 때도, 다양한 브릴레 요리나 치즈 녹일 때도, 베이킹의 브라우닝 작업에도 토치 사용하셔서 더 맛있게 요리해드세요. 오랫동안 한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그 브랜드 제품에 대해 신뢰감이 생기게 되죠. 여기 1888년 설립되어서 1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키친 브랜드가 있습니다. 독일의 100년을 대표하는 브랜드 오브 센츄리에도 선정된 브랜드, 바로 독일 130년 역사의 브랜드인 레슬레의 키친 토치입니다. 모든 토치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품질이 좋지 않은 토치는 때때로 불이 붙지 않아 여러 번 시도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또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악화되죠. 가정에서 혹은 캠핑장에서 사용하시려면 한 손 조작이 좋으면서도 사용하기 쉽고 쥐기 편하며 안전 기능도 뛰어나야 하는데요. 여기에 탁월한 디자인까지 더해져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레슬레 키친 토치를 소개해드릴게요. 서양에서는 양파 수프, 크레이프, 프렌치 토스트, 머랭, 크림 브릴레 등의 디저트나 베이킹의 브라우닝 작업 시 또 토마토나 파프리카 껍질 제거 시 토치가 너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부엌에서 많이 사용되던 도구였어요. 국내에서는 이런 디저트 류뿐만 아니라 불맛 내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주 드시는 불고기나 제육볶음에도 살짝 마무리로 토치하시면 불맛 나는 불고기를 드실 수 있고요. 꼬치 요리에도 마지막을 토치로 살짝 그을려주시면 풍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생선도 불맛 내면 훨씬 맛있어요. 불맛을 내는 목적으로도 좋지만 저는 갈비 굽고 나서 뼈에 붙어있는 살들이 충분히 익혀지지 않을 수 있어서 뼈 부분만 추가로 토치로 구워줍니다. 뼈도 잘 익고 숯불 향까지 추가된 맛있는 갈비가 완성됩니다. 스시와 토치는 완전 단짝 친구죠. 연어나 소고기를 얹은 다음에 겉면을 살짝 토치로 익혀드시면 확실히 맛이 다릅니다. 이래서 백종원님이 불맛 하나봐요. 토치 하나 있으시면 치즈 요리 즐기시기도 좋아요. 저처럼 코울슬로 위에 치즈 뿌리고 토치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이들 볶음밥 할 때도 토치로 치즈를 녹여주시면 불맛 나는 치즈 볶음밥 완성입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토치가 있으면 가장 많이 해먹게 되는 건 브릴레 요리죠. 얼마 전 코스트코 영상에도 올렸지만 코스트코 크림 브릴레 먹으려면 토치 필수입니다. 집에서도 크림 브릴레를 오븐 없이 간단 버전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브릴레 용어가 태웠다 라는 뜻이에요. 설탕을 태워서 딱딱하게 만든 후 깨먹는 재미가 있는 요리죠. 솔직히 브릴레는 토치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요리예요. 엑설런트와 노른자를 1:1로 섞어서 약불에 저어준 후 용기에 담고 1시간 정도 식혀줍니다. 이후에 브릴레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나나랑 고구마도 브릴레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바나나랑 고구마는 브릴레 없이도 달콤하고 맛있지만 아이들은 브릴레로 만들어주면 너무 재미있어하고 더 잘 먹어요. 레슬레 토치 조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레슬레 토치는 어린이 안전 기능이 되어 있어요. 사용하실 때마다 점화 버튼 아래에 있는 안전 스위치를 왼쪽으로 옮겨주시고요. 점화 버튼을 누르면 불꽃이 켜집니다. 점화 버튼에서 손을 떼면 다시 안전 스위치가 오른쪽으로 돌아오고 잠김이 됩니다. 이게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화염을 점화하는 기기다 보니 사용성보다 안전에 더 주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자주 사용하다 보면 크게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보통은 한번 점화하고 끝인 요리는 없고요. 연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전장치를 왼쪽으로 돌린 후 점화한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연속 작동 스위치를 홀드로 변경하면 불꽃이 연속 분출됩니다. 사용을 다 하시면 슬라이딩을 다시 오프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화염 크기를 조절하는 다이얼이 있어요. 좌우로 움직여서 불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구매하시면 가스가 들어있지 않아요. 가스는 가정용 부탄가스 또는 라이터가스 모두 사용 가능하세요. 충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환기가 되도록 창문을 가능한 열어두시고요. 충전 이후 바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1분에서 2분 뒤에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려요. 또 주의사항은 가스는 똑바로 세워서 충전하시면 안 됩니다.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반대로 두시고 위에서 아래로 주입하시면 됩니다. 부탄가스 노즐이 토치의 밸브에 위치하고 누르시면 쉬 하는 소리와 함께 가스가 주입돼요. 최대 10초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사용 중에 다시 충전하기 때문에 저는 4초에서 5초 정도 주입해줍니다. 완충 이후에는 약 60분 정도 사용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액체가 흐른다면 노즐이 잘 위치하지 않았거나 이미 토치의 가스탱크가 꽉 찼을 때예요. 누출된 가스가 소멸될 때까지 환기를 하고 사용해주세요. 충전 후에는 가스가 들어가서 이 부분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저도 처음에 토치를 부엌에 들일 때는 이걸 자주 쓸까 싶었는데요. 제가 사용해보니 토치는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에요. 집에서나 캠핑에서나 고기요리 마지막에 마치 요리사처럼 맛깔나게 불만 내실 때도 다양한 브릴레 요리나 치즈 녹일 때도 베이킹의 브라우닝 작업에도 토치 사용하셔서 더 맛있게 요리해 드세요. 좋은 건 함께 써요. 감사합니다.